박장대소 그린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떠돌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착한 말, 막말 토끼입니다. 뭐지 이거? 친구가 막말이? 비문 아니야? 오늘은 작수사의 서재, 네 번째 시간, 김공공의 서재입니다. 다들 김공공이 무슨 책을 들고 올지 기대가 아주 컸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카슨 앨리스가 짓고 김지은 선생님이 옮긴 훌라훌라 츠츠츠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 글 라트나 라마나탄 그림의 구두점의 나라에서 모해진 작가의 어디로 가게 그다음에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작가의 나는 본다 크게 작게 소곤소곤 이렇게 5권이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멤버들이 각각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람쥐가 훌라훌라 추추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7년 웅진에서 나왔고요. 칼데코 나노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책은 곤충들이 사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책은 통나무 앞바닥에 초록 잎이 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잎을 보고 모여든 곤충들은 호야호 훌라훌라 추추추라며 알 수 없는 곤충들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초록 잎이 자라나 잎이 커지자 곤충들은 이키이키이키하며 통나무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통나무집 아저씨에게 잎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빌려 잎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올라간 곤충들은 즐겁게 지내죠. 이제 잎은 점점 더 높아지고 울창해집니다. 넓게 자란 잎에 오두막집도 짓기도 하고 쉬는 그네도 만들고 모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모두 행복해합니다. 이 모습을 질투해서인지 거대 거미가 나타나 잎을 빼앗고 거미줄을 집 위로 둘러서 잎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제 곤충들은 아래로 쫓겨나버리죠. 이내 거대한 새가 나타나 거미를 물고 가버립니다. 다시 평화를 찾은 잎은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곤충들은 또 모두 떠나게 되죠. 쓸쓸해진 가을밤에 귀뚜라미는 바이올린을 켜고 바람이 불어와 이제 곤충들의 놀이터인 이곳은 겨울에 잠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고 새로운 싹이 피어납니다. 이제 어떤 새 잎이 피어날까요? 그리고 어떤 곤충들이 다시 찾아와 알 수 없는 곤충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꼭 사고야만은 저도 주문했습니다. 그림책 카슨 앨리스의 홀라홀라 츄츄츄였습니다. 꼭 사세요. 나 거의 세일즈왕이야. 매번 저런 결론을 한결같은 결론을 내실 수 있는지 정말 사야 돼. 신기합니다. 책도 안 사고 볼 생각 하지 마시고 판매에 주력해 주세요. 진짜. 나 출판사에서 뭐 안 주나? 아니 곤충 말이 너무 잘 어울려. 홀라홀라 츄츄. 아니 한국 출판 문화 협회 뭐 이런 데에서 올해의 그 마케팅에 기여한 자 해가지고. 다람쥐. 그러게. 도토리 도토리 묵이라도 좀 주라. 그러게 그러게. 세상에 이렇게 한결같이. 한결같이. 내가 마음 이 마음을 알아. 내 책이 안 팔리거든. 짠하구만. 짠해요.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이라는 시인의 시를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린 문장부 구두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선명하죠. 그리고 이건 타라북스에서 수제로 실크스크린으로 찍어서 와 보면은 굉장히 선명하고요. 만지면 종이 느낌도 너무 좋고 질감도 너무 좋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평화로운 구두점 나라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침표하고 심표들이 세미콜론을 기생충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서는 반 세미콜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살을 시작하죠. 그때 물음표들은 하고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학살이 다 진행돼서 자기네들이 안전해진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자 돌아와서 가여운 척을 하죠. 아 뭐 진짜 가여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현대사회하고 너무 닮아있고 나중에는 이제 댕강댕강 잘린 쉼표들도 잘려가지고 마침내 쉼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대시하고 세미클론의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시하고 점의 모습만 하고 있는 것들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결론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1905년도에 지어진 시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유태인 학사라고도 관계가 있어 보이고 한 독재자가 나타나거든요. 느낌표.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책이라서 약간 내용은 무서운데 그래픽적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서 자꾸 펴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사세요. 가격이 좀 나가. 근데 이게 예술 작품인 게 그 첨부 중에 이게 수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원본인 작품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라 가격 대비 굉장히 큰 그쵸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책은 제가 늘 사람들한테 소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호로 구성된 시각 요소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림책 중에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되게 잘 알지만 잘 의식하지 않는 기호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어린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어른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유를 많이 하는데 비호감 그림책 1순위입니다. 비호감? 왜? 비호감 그림책?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겠지. 그림책으로 사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를 종종 읽을 때 이 책이 좀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식의 사색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에르 케고르의 뭐 약간 그런 책을 읽는다거나 딱 표지서부터 나를 준비시키는 어떤 게 있다면 그림책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전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와 이야기가 아주 훌륭하게 결합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어디로 가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사인 받았어요. 와! 이 책 또한 제가 그림책 작가 양성기관에서 엄청나게 소개를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요소는 거의 한 19세기에서부터 있었던 혹은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뭔가 판타지의 계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판타지를 쓰는 요소 요소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를 발견해 나가고 찾으러 가는 여정의 출발이 되는 이전에 나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버스 매표소의 이제 매표소 직원 혹은 매표소 주인인 토끼 닮은 애가 묘묘씨 그래서 묘묘씨는 근데 이거 고양이 아니야? 토끼도 묘.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해요. 늘 여행을 하려고 버스표를 끊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 여행지에 맞는 버스표를 끊어주는 일을 하다가 오늘 손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은 아무도 여행을 떠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앞에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문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언제 생긴 문이지? 우선 되게 호기심 어리게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막이 쫙 펼쳐지면서 내가 그 표를 끊어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망망대해였으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끊어줬던 사람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르게 되고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게 되고 타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설마? 그러고서는 배에 천을 딱 지어줬던 걸 딱 걷어보니까 거기 문이 있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달나라네? 달나라에서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바로 뒤에서 여보세요?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어떨결에 단체 여행 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번쩍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느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다. 그래서 버스 티켓을 끊고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표를 누가 팔아요? 또 다른 사람이 팔겠지. 차를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이. 근데 말장난이 되게 재밌어요. 어디로 가게, 이건 한국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어디로 가게. 그러니까 어디로 무슨, 가게. 상점에 관한 가게일 수도 있고, 뭔가 권유할 때 어디로 가게라고 하는 권유의 의미일 수도 있고,
막말 토끼처럼 어디래 가게라고 약간 비웃으면서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야. 아, 어디 가게? 자랑하는 거야? 아, 나 비행기 타고 어디 가게? 약간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한국말 말장난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너무 이야기랑 잘 맞아서 되게 잘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편집자로 일하면서 논픽션을 잘하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픽션들은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이제 마음 안에서 쫙 잘 나오면 되는데 이제 논픽션은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좀 흐름도 잡고 뭐 주제도 잡고 요목조목도 생각할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잘 끌어가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었고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논픽션의 흐름을 잡고 그 글을 구성하고 또 그거에 맞는 그림 일러스트를 쫙 근데 이 작가들은 정말 나는 본다. 그리고 크게 작게 소곤소곤 이 작가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84년생 젊어 약간 흥분해서 84년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림책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아마 라가치상 받은 것 같은데 장갑? 꽃이 있고 유리관 아닌가? 어디에 꽃이 있고 이 작가들 아니에요 혹시?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출판됐는데 무슨 책인지 제목이 생각 이 작가들 책이 은근히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네. 론도의 노래. 아 그거예요. 론도의 네. 노래 같은 작가. 아 네. 네. 그... 장갑 또 장갑 그 뜨개로 된 그런 것까지 다 패키지했던 그 책. 아, 그 책비 세송을 나왔던 책이구나. 그 전통 그 설화 장갑 가지고 그 장갑 안에 막 아파트 짓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정말 모던하고 근데 또 되게 재밌어. 애들이 보기에 또 아름다우면서도. 그 사람이 그 정말 천재 부부 작가. 부부예요? 네, 부부더라고요. 부부가 아닐까 계속 찾아봤는데 부부일지 그냥 커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커플이더라고요. 남녀 커플. 나이도 같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시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 나오고 스튜디오 해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그래가지고 막 그 도시가 어딘가까지 찾아봤잖아요. 리비우라는 우크라이나 도시인데 폴란드하고 거의 붙어있더라고요. 어. 폴란드 일러스트는 이제 우리가 이지원 선생님이나 뭐 이보나 작가 분들 통해서 유명 많이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미지엘린스키 카 부부 이분들도 폴란드 작가죠. 폴란드 작가들이 잘하는 건 이미 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동네의 분위기인가 봐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폴란드로 가야 돼 겠다 우리 여행 삼아 가보자. 국경을 넘어서 퍼져 있는 이 분위기. 그리고 진짜 대단하다 싶은 건 그림을 멋지게 잘 그리는 데는 많은데 이렇게 논픽션을 잘 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대부분 또 영미권, 유럽 뭐 이런 데 출판이 되게 산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데서 보통 좋은 논픽션 그림책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대가 없는 곳에서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멋있다 싶었고 일러스트가 아름답고 뭐 그런 책들은 그동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걸 소개하려고 제가 조금 더 갖고 있었지만 아 이렇게 넘기면서 멋있다 잘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요 며칠 막 조금 책을 만들 때 막 되게 분석하면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논픽션을 만들 때는 전체적인 장 구성하고 흐름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잡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때 공부하듯이 이렇게 보는데 이 책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적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면지부터 눈을 감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한쪽은 감고 한쪽은 뜬 그 모습이 나오죠. 시작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이게 천지창조의 태초의 느낌도 주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다음 장면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일 때 그 시작 그리고 주인공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랑 올빼미가 같이 계속 나오는데 얘한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이걸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시작부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런 시작을 이 태초와 아기의 탄생과 이 아이의 하루의 시작과 이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이미지로 딱 문을 여는 것부터 멋있고 마지막엔 당연히 밤이죠. 꿈을 봐요.
그렇게 끝내는 그것부터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설계도 설계지만 작가의 창의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하다 싶었고 여기에 그 라가치상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논픽션 네. 위너 이제 그 심사평을 보니까 그 책 표사에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책이 가장 훌륭한 거는 과학적인 정보와 철학적인 질문들이 함께 담겨 있는 거. 그 부분이 정말 눈이나 시각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그동안에도 꽤 나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뭐 청각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그런 신체, 몸에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게 또 어린이 수준에서 늘 필요한 일이니까 나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책들이 꽤 나와있을 텐데 이 책이 되게 신선한 거는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 눈에 대한 구조도 이 책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과학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질문들 본다는 게 뭘까? 그리고 뭐 사회적인 질문들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 빠짐없이 다루는데 그게 그냥 툭툭 정보들을 나열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내가 배치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배치하거나 이미지의 연결만을 생각해서 뭐 이미지만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이 딱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대단하게 생각됐고 뭐 아름다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팔도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출판사 소개 자료에 적혀 있어서 팔도 인쇄라는 걸 아는데 그냥 나도 정말 인쇄를 되게 신경 썼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기본 이제 우리가 인쇄하면은 사도 인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인쇄에도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별색 한두 가지 쓰는 정도는 조금씩 하는데 별색을 네 가지를 써서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을 쳐바른 그런 책인데 그걸 또 한국판으로도 잘 살려서 만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후가공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쇄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기도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러스트도 아름답고 내용적인 그런 논리정연함과 그리고 철학적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이거를 더 어떻게 제일하게 설명하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아름다움을 아이와 함께 아이 또는 혼자서 저처럼 공부하듯이 한번 보시면은 그냥 넘기면은 조금 뭐 어려운 책이네. 사실 그림책을 볼 때 그때 어떤 작가가 그림책은 만만해서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느낌도 되게 좋긴 했어요. 사실 그렇지. 그림책은 답답하고 재미없을 때 한 5분이면 넘겨서 재밌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그 점도 되게 그림책이 훌륭한 점이라는 생각을 되게 들어서 그런 면에서 아까 구두점의 나라에서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긴 할 것 같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으니까. 근데 한번 작정하고 정말 이거는 어떤 뭐 철학적인 책에 전혀 꿀리지 않고 어떤 예술적인 책에도 꿀리지 않고 그림책의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주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책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되게 생소하지만 폴란드 옆에 있다라는 것도 오늘 막말토끼 때문에 알게 된 거였고 그때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동유럽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별로 가까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고 그 지금 폴란드의 그 미지엘렌스킨가 그분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포르투갈에 마델레나 마토소가 있는 출판사 있잖아요. 약간 나이 차이는 조금씩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94, 뭐 8, 뭐 84, 뭐 8 몇 년생 뭐 이런 식으로 94도 있어요. 이긴데 되게 비슷비슷한 활동이 유럽 안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책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작가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작가 그럼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워크북을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출판사를 세우고 그 했던 이유가 책 교재와 아이들과 놀이북을 만들고 그 활동 자체를 상품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럽에 지금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트렌드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요새 그런 게 되게 반갑긴 했어요. 저도 보통 아름다운 논픽션 하면 거의 영국제였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뭐 판형도 크게 지도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영국 중심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작가들이 미지엘렌스카 부부도 그렇고 로마나 로마니신 또 포르투갈 스페인 쪽에 그 작은 출판사인데 색깔 있는 논픽션 그림책을 내는 그런 몇 개 출판사들이 기획 단계부터요 도서전에 가져와서 십몇 개국에 저작권을 팔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뭐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쫙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니까 창작의 동력도 되고 그래서 아 그런 이런 건 진짜 우리나라도 많이 배우고 시도해봐야겠다 싶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책을 우리가 별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 책들도 장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 기본 박에다가 뭐 이렇게 판형도 요만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구소련 이쪽끼리 유통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으로 잘 안 내놓고 우리나라는 워낙에 저작권을 수입하는데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전시들이 가끔 도서전에서 보니까 문의를 해도 답도 잘 안 해주고 저작권을 파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 좀 이런 문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근데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래픽이 훨씬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여주는 그래픽적인 책들보다 훨씬 관념적이면서도 기호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역사적으로 좀 따져보면 소련이 1920년, 30년대에 보여주었던 그 혁명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문맹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거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그래픽을 발달시켰거든요. 이미지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성인들과 이미지를 막 그 부여했는데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써.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지화하고 상징화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중을 혁명으로 이끌고 우리의 어떤 이념이나 개념을 설명해내는 비주얼로서 포스터나 여러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미지를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동유럽권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인 게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이렇게 뭔가 홍보하는 수단으로 예술적인 거를 사용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 일러스트레이션이 발달하고 발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서 폭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계속 정제되어서 서방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그 다다이즘이나 해체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추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미지를 막 다루고 칸텐스키가 막 그런 걸 연습하고 실험하고 할 때 이 러시아님들이 이제 혁명에 성공을 해서 막 그런 시도들을 갈 때 이게 섞였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서방 세계에서 가져가는 어떤 전혀 다른 거잖아. 이미지 실험을 하는 관념적인 활동과 대중을 설득하는 그 그래픽적인 기호가 섞여서 되게 설득력 있는 그래픽이 된 거예요. 체제가 언어화된 거죠. 근데 약간 이렇게 추상화하고 뭔가 그래픽화하면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더 눈에 쉽게 이해가 되고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의 뭔가를 생각하면 딱 북한 그러니까 거기 되게 사실화로 그리잖아요. 촌스러운 극사실. 그래서 뭔가 동유럽 이쪽에서는 뭔가 그런 예술적인 게 접목이 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색깔도 여러 개를 쓸 수가 없었고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해 있어서 별색을 몇 도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되게 빠르고 간결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머니 노파가 있어. 노파가 촛불을 들고 있다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전등을 들고 있다거나 되게 신식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한 거죠. 픽토그램처럼. 자, 화장실 간판처럼 지금 옛날 시대는 이렇게 촛불을 쓰던 시대였지만 그 다음 시대는 전등을 쓰는 시대가 올 거야. 마차를 타고 다녔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그래픽적인 거를 주었던 거예요. 그거를 막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린이 책이나 어른 포스터에 막 적용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정제되고 현대화되어 있는 게 지금 동유럽권의 어떤 이미지인 것 같고 러시아 그림책은 되게 이코나 보는 것처럼 뭔가가 이 낯선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훨씬 더 사실주의에 가까워요. 이렇게 관념화되어 있는 그래픽보다 또 러시아는 30년대 이후로 지금의 북한처럼 제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인가 그게 아니면 예술이 아니야 그래서 분서 갱유했거든요. 다 숙청하고 막 해체주의 시 쓰는 애도 다 모가지 댕강 자르고 그런 눈썹의 나라에서의
그렇죠. 대시처럼 정말. 그 되게 유명했던 그 이렇게 체제에 약간 단일화시키는 그 예술 분야에서도 그게 있었던 거죠. 말 안 들면 다 뭐가지 생각나는. 북한도 있지 않았어요? 저희 월북해서 자유롭게 문학과 예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북한으로 넘어간 지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10년 안에 거의 다 어쨌든 그 자유로움은 또 다른 반동을 낳기 때문에 사실 독재주의에서는 되게 힘든 예술적 자유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멀리 갔어.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더 알고 싶긴 하죠. 진짜 그런 역사 문화적 배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론도의 노래도 잠깐 봤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그 책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네.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미지가 살짝 떠오르는데 뭐 전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희망을 상징하고 그게 막 금 갔는데 다시 복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보고 싶네요, 진짜. 그거를 청계천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세계 어린이 책이었어요. 정확하게는. 그거 전시회에서 저는 원서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이거, 봤는데 이거 타이퍼 너무 진짜 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번역해갖고 놓은 걸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판형도 다르고 종이도 다르고 좀 볼품이 없긴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쇄를 했지? 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되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타이퍼가 되게 중요한 도서인데 타이퍼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완전 그때 보고서는 너무 아름다운 책이야 막 이러고 사야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보고는 완전 실망했어요. 나는 오히려 약간 청각에 관련된 이 책이 구성면으로 보니까 지금 막말토끼님이 말한 것처럼 본다 시리즈가 훨씬 구성이 탄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는데 장처럼 그 사이언스틱한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걸 점점 약간 관념화시키는 그 장의 개념으로 한 3, 4장 정도가 흘러가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로부터 약간 그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부분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드는데 청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시각은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보이게끔 책으로 구성한 부분이라서 사실 훨씬 더 어렵고 추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픽을 다이나믹하게 썼어요. 훨씬 그런 시스템적인 구성보다는 연결이 되게끔 소리와 소리의 관계들이 연결돼서 어떤 소리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어떤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그 구성 자체가 저는 되게 멋있게 좀 느껴졌어요. 훨씬 추상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잘했다. 안 그러면 되게 뻔하뻔짜적인 그런 뭐 파동 막 이런 그런 거에만 막 신경이 쓸 텐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호들을 써서 재미있게 느껴졌던 책이에요. 그리고 별색이 훨씬 다양해. 솔직히 말하면 구성이 나는 본다보다 그 색 배합이 엄청 다양한 구성처럼 느껴지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진짜 아까 그쪽 유럽의 출판사들이 아이들과 뭔가 활동하고 그런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진짜 저도 그 출판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 그룹이 힙스터 그룹인 거야. 그래가지고 레스토랑 운영하고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 뭐 이런 거 있고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출판사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린이랑 예술 활동하는 워크숍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질투난다. 네. 재능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그런 공기 안에서 그게 되게 감동인 거죠. 어린이들한테 조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감동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좀 약간 어린이와 그림책을 떼놓지 않고 보려는 그런 편향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으면서 또 어린이도 이렇게 배제하지 않은 그 부분이 되게 옛날에 지도는 이렇게 말을 해라는 책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김미경 씨. 김희경 선생님. 김희경 씨. 네, 그분이 이지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진짜 그것도 폴란드 좋아요. 작가가 그림 그렸고 그것도.
이준세랑 같이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근데 그 책을 기획한 게 그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대요. 시각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를 다 같이 누려야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도라는 게 뭔지를 시각장애인들한테 가르쳐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뭐 천문 지도도 보여주고 뭐 무슨 지도도 보여주고 되게 다양한 뭐 지하철 지도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지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뭐 이렇게 그 문장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최대한 지도라는 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들도 다 같이 누리게 지도를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텍스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현장 교육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구성과 흐름과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작가가 마음의 집 글 작가잖아. 그 책이 나는 훨씬 되게 좋았어요. 그 논픽션적인 그 지도책. 그게 너무 독특하고 지도에 대한 과학적인 막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좀 개념적인데 너무 되게 딱 귀에 쏙쏙 박히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되게 독특해서 재미있게 느꼈던 책인데 그게 벌써 10년 넘었죠. 꽤 오래됐어요. 좀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좋아요. 되게 논픽션 그림책 중. 뭔가 그 시대의 흐름과 그것도 맞지 않은 툭 튀어나오는 어 맞아. 갑툭 멋있네. 튀었어. 사실은 이 땅속 세상, 물속 세상, 아까 소개했던 폴란드 작가 책을 소개할 거냐, 이 로마나 로맨션 이 부부의 책을 소개할 거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냅다 리스트에 던져놓고 뭐 하나만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 땅속 세상, 물속 세상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너무 재밌게 보고 며칠에 걸쳐서 봤어요. 이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판형도 진짜 저게 40cm 정도 되거든요. 40cm 넘을걸? 무기예요. 넘나? 어? 무기야 무기. 어 무기지. 근데 내가 저거를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림책 변태. 어 그걸로 해요. 김공공 말고 그림책 변태. 너무 좋은데? 닉네임으로. 그 땅 속에서부터 물 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글도 꽤 빡빡하잖아요. 근데 저게 정보 다 하나하나가 버릴 수 없는 정보예요. 되게 재미있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한 페이지를 두고 정말 네이버를 미친 듯이 찾았던 것 같아.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건 정말 어떤 원리일까?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 건가?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땅속 세상보다 물속 세상이 더 재밌었어. 왜냐면 신기한 동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 땅속 세상에는 동물이 나올 게 별로 없었구나. 앞뒤로 왜 뚜껑인 거잖아요. 네. 앞에는 땅속 세상으로 시작하고 지금 계속 넘겨보는 이유가 그게 둘이 어떻게 만날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넘겨보고 있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만나요. 네, 자연스럽게 만날 것 같은 기대감에 어떻게 만나지? 그러고서는 두둥. 계속. 아니 근데 너무 희한한 거 땅속 세상에서 우리가 땅속을 아는 거는 정말 이 피부 조직으로 치면 이 상피 조직 정도만 뚫고 들어간 셈이래요. 그 이하의 어마어마한 이 지구까지의 그 땅 암벽 이거는 몰라 뭐가 있는지. 정말 지구 표면만 알 뿐이죠. 그래서 사실 지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다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넘어오는군요. 이 책도 사야겠다. 이 부부 되게 좋아하는데 지도책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지도책을 만들기도 했고 치 떨리는 근데 그냥 그림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만 보거든요. 이걸 읽을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아니 진짜 공공님 변태. 아니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롭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거대 서사시 같은 거대한 이야기들인데 너무 재미나게 구성을 잘해서 아기자기하고 볼 것도 너무 많고. 저는 모토가 있어요. 그림책은 소설처럼 읽어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오래 보는 그림책도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편견이 있는 거야. 그림책은 훌러덩 보고 쉽게 쉽고 깊게 감동하는 게 그림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쉽게 그걸로 재단해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사실은.
그래서 좀 사람들 손길에 안 닿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뭔가 우리 몸에 체득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리스트이기도 했었어.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지도책까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거워. 그렇죠. 지도책도 판형도 엄청 크고. 에이, 완전 무겁고. 지도책이요. 중국에서 몇 년째 베스트셀러 순위였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속된 사람 같지만 정말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오, 나 얘기 들었어. 진짜 인기 폭발이라고.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가가지고 그 지도책을 영어로 먼저 본 거예요. 사올라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 비싸고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릴까. 저도 영어판만 있어서 그림만 봅니다. 네, 그래서 딱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뭐가 내용이 추가됐다고 그러던데요. 처음에 작은 판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판형으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출판사에서 냈을 때는 이 책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다가 이 책도 원래 폴란드 출판사에서 냈다가 영국 출판사에서 판권 수입을 해서 내면서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인지 아무튼 국내 출판사에서도 큰 판형으로 다시 냈어요. 그래서 같은 책이 아마 두 가지로 있을걸요. 제목도 다르고 지구촌 문화기행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맵스라는 제목으로 다시 냈던가? 난 맵스를 봤던 것 같아. 아마 두 개가 다 팔리고 있을 거예요.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종목이라는. 근데 논픽션은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작가가 좀 지적이어야 돼. 공부를 좀 공부를, 즐기고. 재밌고 호기심이 많고 그걸 찾아가면서 더군다나 그림책 작가는 이거를 이미지화해야 되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픽션 그림책 작가는 진짜 어려워. 근데 이게 듀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젤린스카, 미젤린스키도 부부인 것 같고 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나 로맨신과 안드레 리시프도 부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듀오라서 더 이런 거를 그래도 혼자서 이 막막한 세계에서 막 이런 것보다 그래도 같이 상의하고 뭐 같이 서치하고 새로운 것도 생각해보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면서 조금 더 혼자 하기보단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두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이런 퀄리티로 나오긴 힘들고. 맞아. 이건 정말 시각을 다루는 분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획이라서 제가 뭐 화가들을 만날 때 좀 논픽션 그런 거 공부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늘 장려를 많이 하는데 그 시각적 상상력은 편집자들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논픽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논픽션 책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사실 다른 책에서 보거나 다른 어떤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짜짓기 하듯이 하면은 안 되고 내가 어떤 기획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식으로 풀어내야지 그게 제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획력이랑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깊이 공부해가지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흐름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조사해가지고 짜짓기에 넣은 어떤 조잡한 레포트? 약간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되게 어린 책이라고 봤을 때 되게 하드한 정보를 주기는 힘들거든요. 혹은 하다하더라도 그걸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다는가. 그 정보는 아이들이 처음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보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논픽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 아는 정보인데 그거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통에 있어서 그 관점이 실리는 거.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이지만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시각적인 거와 관점.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남이 발견한 다 아는 정보를 예를 들면 논픽션
그림책으로 만들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오산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한국 교육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나만의 관점, 나만의 생각을 갖는 게 진짜 쉽지 않아서 다 그런 거잖아요. 진짜 아까 말씀 작가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순 없고 다 그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내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창별인 좋은 어린이책 그 공모전을 해마다 하는데 논픽션 수상작이 올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주유 선생님이 써놓은 그 심사평을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 자기만의 관점으로 그치. 조합한 부분이 없어서 아쉽게도 뭘 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저도 입사 초기부터 뭐 계속 공부를 해보고 배우고 그래도 늘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단련은 되더라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잡고 그러니까 논픽션 그림책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긴 호흡으로 시도를 할 만한 요즘 여건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논픽션의 네. 가장 맹점이죠. 그게. 네. 3, 맞아. 4년은 진짜 꼬라박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다들 없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소개한 책들은 아마 그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는 그 특히 로마나 이 저기 우크라이나 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사실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부분에 사회적인 시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지엘렌스크 이분들은 사실 정보의 총망라인데 그 총망라를 너무 아기자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거야. 그리고 어떤 실마리,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거를 쫙 어떻게 보여줘야겠다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지 내용의 관점이 되게 있다? 그 선별하는 어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책도 그런 식의 지도책 되게 많잖아요. 지도 하나 안에 뭐 여러 대표 동물들이 있고 뭐 건축물 있고 이런 지도 되게 많은데 이분들의 시각적인 기술이랄까 독창성이랄까 너무 예뻐. 이게 그러니까 뭐가 요소가 되게 많은데도 잘 보여. 네, 잘 네. 보이잖아요. 그런 독창성이 되게 그 책은 진짜 한번 사서 내가 보고 아 이거 조카 줘야겠다. 네.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다 줬어. 그래서 진짜 땅속 세상 물속 세상도 공공님이 하도 얘기하셔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봤는데 그냥 쑥쑥 잘 읽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정보가 한꺼번에 빡빡하게 들어있으면 되게 막 답답하고 읽기 싫고 뭐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각적 독창성보다 뭔가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한국사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해도 공부하기 편하겠다. 합시다. 다람쥐님 네. 공부해야 돼. 아 근데 이 조카에게 주는 마음을 근데 다시 말하지만 논픽션을 하다 보면 내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되게 모호하게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돼.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인조반정에 대해서 이게 맞나? 내가 가진 생각이 이게 맞나? 저들을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되게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 예를 들면 사건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인물을 선택해야 될지 이 인물을 선택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으로 나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논픽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과 이 정보와 사실이 막 혼재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 진짜 사실 논픽션 그림책 그 만들 때 막 논문을 막 찾아보고 날 정말 야 진짜 그냥 대학원 가면 뭐 학위라도 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사실 편집자도 작가도 깊이 고민하고 근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액기스만 딱 넘겨야 되는 그래야 되는데 너무 여건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약간 워크샵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포르투갈 사람들 마달레나 마토소에 있는 그룹 사람들하고도 되게 틀린 점은 거기는 되게 유의가 되게 크거든. 근데 얘네들은 되게 정보적인 면이 되게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책들은 어디로 가게 빼고는 사실 두 개는 어떤 그래픽적인 유의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훌라훌라 추추추는 진짜 뜬금없었어. 하지만 난 너무 좋았어. 아 근데 나는 그게 언어가 언어화되어 있지 않은 색다른 언어로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익숙한 내용인데 다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방아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똑똑똑 마저도 이크이크이크 뭐 이런다던가 뭔가 다른 식의 말로 되면서도 그게 언어화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거 그게 되게 유의적으로 다가오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 뭐야? 막 이랬었는데 보다 보다 보니까 저 되게 즐거워졌던 책이에요. 네, 그러면 기분 좋아지는 책이에요. 뭐 로맨스도 있고 중간에. 네. 저 작가 그림이 너무 우아하잖아요. 카스넬리스. 좀 저 우아한 걸로 저런 장난을 즐겁게 즐거운 장난을 훌라훌라가 아니라 홀라홀라 추추추. 아 맨날 헷갈려 저거. 홀라홀라 홀라홀라. 근데 그 제목도 되게 의외였던 게 그 원서로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아. 뭐 보이스탁 뭐 이런 식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 그러면 번역하신 분이 네, 우리나라 네. 정서에 맞게 네. 재밌게 우리말의 어감을 거. 살리고 엄청난 공을 들이시긴 저, 했죠. 저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맞아요. 물론 네. 선택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말을 창조하는 건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정말 큰 공신은 정말 김지은 네, 선생님이 되게 큰목하신 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올라올라 추추추 막 이런. 저 이분 그림한테 반해가지고 과슈를 사놓고는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 그림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 사람이 명도 단계에서 그 어두운 쪽을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어둡게 밤이랑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해. 막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막 그런 걸 그런. 아 그럼 이 책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네. 우리 홈이랑, 집인가 네. 그것도 이분이 그린 거고 우리 집 네. 진짜 밤 어둠의 표현을 되게 잘하더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렇구나. 난 이 책으로 처음 봐가지고. 아 집에 관련된 것도 보세요. 그림 진짜 아름다워요. 두 이즈탁 찾았어요. 원서 제목. 이게 약간 프랑스말 아니에요? 근데 아니고? 이렇게 도고 아니에요? 도고 같아 막. 도고? 탁 붙은 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말을 뒤섞여서 말장난처럼 해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뭔가 조금 거세고 이렇게 딱딱한 느낌인데 저렇게 부드러운 홀라홀라 추추추. 김지은 선생의 공인 거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고 이분 저는 그림체를 잘 몰라서 이런 식의 그림체가 미국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쵸.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볼 때마다 이 칼데코 요거를 못 보고 맨날 유럽책 같은 유럽 작가일 거야. 막 혼자 생각했다가 아 아니네. 막 편지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칼데코 그냥 유의적으로 재미있어서 언어화돼 있지 않은 부분을 즐겨보시라 권하여 드리는 책. 그래서 꼈구만. 김공공님 서적에 안 오르지 않았어. 내가 내 서적을 어떤데? 깜짝 놀랐네. 너무 지적이야. 너무 지적이고 뭐야 이거. 지적을 이렇게 좋아했던가 선생님.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계속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갖는다니까. 지겹게 공부하는 애들은 일찍이 그냥 빨리 떨어져 나가는데 나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뺑뺑 놀던 애들은 아 이제서야 뭔가 재미로 나가와 이러면서 계속 그 재미의 이 욕구가 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남편이 되게 유명한 얘기 했잖아. 너를 보면 좀 안쓰럽다. 왜요? 낑낑대는 게? 왜? 아니 왜, 왜? 신이 의지를 주셨는데 재능은 안 주셨다. 와. 두 분 되게 친하시네요. 그런 막말을. 근데 나도 막 엄청 찔린다. 다행이네요. 의지는 주셨네. 의지도 재능도 없어. 아니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공부 되게 잘하시던 박사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때 35? 넷? 뭐 이럴 때 공부를 계속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저는 정말 머리가 너무 나빠요. 하고 싶긴 한데 정말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 같은 애가 공부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같이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려고 하는 애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한번 박사학위나 계속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하하하하 막 웃고 넘어갔거든.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막 끊임없이 뭔가 막 찾고 싶고 나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그치 계속 머리가 나쁘니까 계속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야. 깜빡깜빡 도깨비처럼 계속 아 이거 다시 찾아봐야 돼. 아 또 찾아봐야 돼. 아 또 찾아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지겹거나 그게 싫지 않은 거지. 공부가 우리가 재미없게 공부를 해서 그렇지. 나이 들어서 그냥 책 만들면서 하는 공부는 그렇게 재미없진 않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기 싫은 걸 잘 못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그런 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깊게 팔려면은 그냥 돈이 많으면 깊게만 팔 것 같은데 돈 버는 이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먹은. 저는 책 하나 만들 때마다 이를테면 지도책을 만들면 아 지리학을 공부하면 재밌겠다.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 아 금사빠. 네, 사라져 금방. 근데 편집자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예전에도 무슨 그 나무책 뭐 숲책 할 때는 아, 숲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봐야 되나 숲의 컨텐츠를 좀 더 찾아봐야 되나 막 이랬다가 다른 책들을 막 또 진행하면서 또 그 열기가 또 빠지더라고. 그 할 새가 없으니까. 대신 넓게 아시겠네요. 책 할 때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무슨 벼락치기 한 것처럼 기억했다가 다 사라져가지고 잘 체득이 안 돼.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도책을 하니까 전 세계의 수도나 이런 걸 제 손으로 다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도시나 뭐 유적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디서 다 들어는 봤어. 근데 뭔지를 몰라. 아, 연결이 안 돼 봐. 어, 들어봤는데? 얄팍한. 자주 하는 말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오늘 저의 핵심 책은 구두점의 나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게였어요. 제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책. 근데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런 형식에 대해서 그림책이 아니다 혹은 뭐 어린이는 못 본다 뭐 비주얼적인 되게 선입견을 갖고 다가가는 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는 숨은 곰이 저 책을 소개한다 그래서 잘 소개하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지. 제가 아팠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되게 문장부, 그러니까 구두점의 나라에서라고 했을 때, 그 문, 우리나라 문장부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기에 주인공은 어쨌든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근데 세미콜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 맞아요. 않아요? 영어에서는 왜 세미콜론이 등장했을까요? 독립된 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난 그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 세미클론을 우리 영어책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세미클론이 나올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 같으면 문장 우리나라는 쉼표? 장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 바로 끊어주는데 얘네는 좀 장문을 많이 쓰고 대신에 그 세미클론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문장의 어순에 관련된 어떤 느낌인가? 저걸 누군가 얘기해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세미클론이 여기에서는 학대당하는 어떤 한 존재인 거잖아요. 다른 문장부의 관련들이. 근데 저는 과로나 가로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쉼표를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이 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글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썼지 그냥 그래가지고 편집자한테 띡 보냈어. 근데 편집자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모 출판사의 이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와, 환상적인 쉼표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내 글을 보는데 정말 쉼표의 향연인 거야. 너무 쉼표를 남발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문장이 쉼표를 써주는 게 그나마 낫죠. 쉼표도 그치. 없는 장문보다 저도 만연체로 늘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글에 대한 그 부호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부호에 대한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부호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쉼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가지고 있고 쉼표는 굉장히 무자비할 수도 있고 숨을 쉬게끔 해주는 쉴 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한 걸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물음표였어. 물음표가 여기에서는 되게 조금 방관자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물음표의 의미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의미도 나쁘진 않지. 근데 물음표의 형태가 너무 예쁘지 않아?
저렇게 곡선으로 네, 이렇게 자칫한 못생겼죠. 그 서체마다 물음표가 안 예쁜 서체가 있어서 강박 있는 편집자나 디자이너들은 물음표 싹 바꾸라고. 아, 뭘 꼭 그렇게까지 저는 그러는데 근데 이 문장 부호들이 사실은 동양 게 아니잖아요. 다 서양 거잖아요. 서양의 문장 부호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문장 부호가 이렇게 요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쉼표하고 마침표로 하는 땡그란 그거밖에 구멍 없어요. 뚫린 동그란. 아 그게 세로 쓰기에는 그런 문장 부호를 쓰고 가로 쓰기에는 이런 문장 부호를 쓰고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린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띄어쓰기도 없거든요 원래.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띄어쓰기는 없어요. 쫙 붙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자가 워낙에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문장 부호는 서양에서 들어온 의미들이고 뭔가 분류해주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 할까라고 하는 게 끝났을 때 까와 뭐뭐 했을까라는 거하고 되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와 질문 던지는 건 다르잖아요. 아, 저 저번에 봄에 잠깐 일본 그림책을 원어로 읽는 수업을 잠깐 들었는데 일본 그림책에는 물음표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상 봐서 이게 물음 그래갖고 문장부에 너무 익숙한 저는 이게 묻는 문장인지 뭔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여기는 왜 문장부나 느낌표 이런 걸 안 쓰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느낌표는 그래도 막 강조하려고 써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말의 어감이랑 걔네 어감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 강박이 있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번역 정도는 그래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림의 색감이나 뭐 그림을 잘못 자른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 작가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지만 번역은 우리한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다 하나하나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대조를 해가지고 여기엔 느낌표가 왜 들어갔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작가들이 꽤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어렵다. 그럴 땐 정말 우와 가서 진짜 몇 대 쥐어봐가지고 누구는 어머 세상 그렇구나.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말 속에 아마 음운형의 그 조사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물음표나 뭐 이런 걸 찍을 필요가 없지만 아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이런 게 되게 중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느낌표든 물음표든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데 쥐들이 안 찍었다고 우리한테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존중이 있어. 존중이. 그러니까 뭐 미국 애들, 미국 애들이나 뭐 포르투갈 애들도 그렇고 프랑스 애들도 그렇고 야 우리나라에서 판형이 이게 잘 인쇄가 안 나오는 판형이고 뭐 이래 이래 저래 저래 하다 그러면 오케이 뭐 니네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유통시켜야 되고 거기 나라 환경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물론 뭐 승낙을 받고 하지만 그 일본은 좀 그런 타협이 별로 없어서 되게 힘들고 심해, 나는 그래픽적인 표현도 되게 아름답지만 저 시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해하고 싶은데 독일어라서 전혀 이해 못하겠는데 뭔가 이 설명을 보니까 언어학 언어의 흐름과 그 내부의 균열에 대한 희극적인 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그 문장이 딱 걸려가지고 대체 어디가 희극적이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약간 좀 해석 좀 해줘요. 문장 부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 보면 문장 내에 작가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쓸 것인가 저렇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쟁처럼 묘사를 한 것 같고 막 그 쉼표를 막 학살하고 예를 들면 세미콜론을 학살하고 그런 게 어떤 문체에 대한 얘기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안에서. 근데 그냥 내가 이 시를 그런 언어적인 유희, 그러니까 작가가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해체주의적인 유희로부터 좀 벗어나서 정보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를 보면 나는 제노사이드에 관련된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 아까도 뭐 유태인 학살 뭐. 근데 이 시는 훨씬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쓰여진 시잖아요. 그러니까요. 1905년이라는 거를 뒤에 뻔히 쓰여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보고 찾아봤다니까요. 검색을 막 해봤어요. 유태인 학살 제2차 세계대전하고 이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데 오늘 딱 막말토끼님께서 이거 훨씬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딱 뚜껑을 봤더니 디퓨지에 써있어요. 띠로리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지금의 우리가 이 뭐 작가는 그런 거를 의미해 두지 않더라도 어떤 게 어떤 거를 뭘 사란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왜 조그마한 전기 소켓을 보고도 얼굴을 읽어 인식하고 읽어들이듯이 상황을 딱 만들어 놓는 걸 가지고 우리는 현실 세계로 그걸 자꾸 대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작가가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금 저 문장 보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 상황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세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과로가 그러면 검찰이야? 뭐야? 진짜 앞에 나왔던 느낌표들은 뒤로 튕겨 나가고 뭐. 그 타라북스 책 중에서 이 책이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이 책의 온전한 의미를 제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즐길 만하게 타라북스 책들은 뭔가 이렇게 즐기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도 이렇게 살짝 손때 묻을까봐 살짝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책은 조금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하긴 저도 나무들의 밤 네. 그거는 아주 살살 넘겨봤어요. 근데 이 책도 100% 핸드메이드야. 네. 종이도 만든 네. 거고 타라북스 책은 워낙 유명하잖아. 그러니까요. 종이부터 만드는 출판사 전 세계에서 이 출판사밖에 없을 것 같아. 종이 같아요. 만들고 다 뭐 비주얼 소량으로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책들을 그래서 전 타라북스에서 만든 거를 몰랐다고 했을 땐 전혀 이 느낌이랑 왜 안 맞잖아요. 타라북스는 인도 민화풍으로 다 찍혀 있어서 그 이미지가 너무 각인돼가지고 이게 타라북스에서 나왔다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다가 보니까 이게 모던한 느낌은 네, 아니었어서 네. 네. 이게 타라북스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 막 이런 네, 더군다나 인도 그래픽 디자이너인 것 같아 이 작가가 이름이 딱 그렇죠. 약간 이력을 봐보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과 같은 전통을 환기시키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이면서 현대적인 표현 양식을 개발하고 있대요. 예술책을 만드는 디자이너인 거죠. 그래픽 디자이너. 그러면 난데 타라북스는 이 실크가 정말 정교하고 종이도 이게 색상지도 다 이렇게 물들이는 거잖아요. 인쇄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거 다 외국에서 해오는 건가요? 네. 보링 다 거기서 한글로만 대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타라북스하고 보림의 관계는 약간 한국과 타라북스로 이어주는 관계? 그래서 뭐 지난번에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에도 전폭적으로 왜냐면 이 집 책이 거의 보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또 이렇게 열심히 타라북스 책을 수입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보림도 대단한 거야.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번역돼 있는 상태로 이게 맨 처음에 나올 때 영어로 나왔거든요. 나무들의 밤도 그렇고 다 영어로 나와서 볼로냐에서 상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나는 인도인이 만든 영어책이잖아요. 물론 영미권에서 교육받고 어떻게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인도의 어떤 설화나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표현한다라는 게 적절하게 표현됐을까? 좀 싶었거든요. 근데 마틴 솔즈베리한테 내가 그 질문했던 게 기억나요. 이 책은 영미권에서 봤을 때도 아름다운 언어냐 그랬더니 대단히 아름다운 언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공용어라서 아예 거의 자기들 언어처럼 영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인디어도 공용어지만 영어도 공용어여가지고 좋았어요. 그때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짜 저 창의적인 몇 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 그 지역민들이 와서 노동자로 그거 다 수작업으로 일하고 거기서 그런 생산자들도 있고 뭐야 뭐 저런 그래픽 디자이너나 이런 아티스트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의 그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외국에서 파는 가격과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인건비의 차이가 환율상으로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낮지 않다고 막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됐어도 어쨌든 물량적으로 이거가 그렇다 그러면 낮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사실 그럼 책 팔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이윤을 안 남기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투자하는 방식도 일부러 되게 전통적인 여성 뭐 아티스트를 찾아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것도 참 일이고 의식화되어 있는 부분과 구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건 확실해요. 10년이 넘어 거의 10년 되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와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건비 너무 비싸서 안 되나? 또 한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는 한데 원주랑 전주랑
정말 종이 자체 기술적인 부분만 하지 이렇게 예술적인 거가 연결을 좀 잘 못 시킨. 그런 거보다 우리는 우리 것만 아는 것 같아.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고를 때도 그렇고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리스트를 내는데 약간 우리나라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나라 색깔을 보여주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소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약간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이 난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접점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색깔도 보여주고 특색도 보여주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아니 근데 나는 쟤네들이 그 영어권의 그 언어로 그렇게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글로벌화 되게끔 되게 독특하고 이색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느낌이 들잖아. 이미지는 굉장히 이국적인데 영어로 글이 써 있는 거야. 대단히 아름다운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점들이 되게 묘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BTS 때문에 뭐 한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BTS를 숨은 멤버라니까 박수사 숨은 멤버 여기 앉아 계셔요. 언제 내 얘기할래 이렇게 한글로 아 근데 그 얘기 생각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번역한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옥자 빼놓고 나머지 모든 영화를 그 한 사람이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가라 그게 되게 박찬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 걸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번역 되게 잘했다고 네.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기생충 그 영화도 번역의 덕을 많이 봤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번역이 되게 중요하겠네. 근데 한국에서 십몇 년째 살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왜냐면 한국 거를 번역해 내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 네 미국 사람이요. 한국말 엄청 잘해. 모든 인터뷰를 다 한국말로 했어. 그래서 나중에 누구였지? 누가 영어 하시는 거 맞죠? 마지막 말은 영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 마지막 말은 모국어로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영화는 진짜 번역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 느낌을 사실 그림책 번역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때 번역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외화 번역하는 걸 많이 좀 보라고. 대사를 쳐야 되니까 입말로 하잖아요. 근데 책 번역을 하다 보면 되게 뭔가 문어적으로 번역하기가 쉽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색해지고 그래서 외화 번역하는 걸 좀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번역 잘못해놓으면은 이게 우리말인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죠. 그래서 막 네. 읽다가 그래서 대체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 전에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 동백꽃 필 무렵을 이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영어 자막에 욕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한국어 대사에 그렇게 욕이 많이 나오냐 그 드라마가. 욕이 나올 게 뭐가 있지? 욕 별로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봐도 영어 문장을 보는데 너무 욕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험한 대사로 이루어지는 왜냐면 거기 로맨스가 나오잖아. 막 강한 애가 막 계속 뭐 내가 봤을 때 이 자식아 뭐 이런 말들이 너무 세게 번역. 아,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사투리적인 친근한 걸 욕으로 잘못 번역. 그럴 수도 있고. 그 드라마를 욕으로 바르다니. 요즘에 진짜 애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영어와 번역 잘못하면 진짜 욕 테러 당해요 정말. 이게 이거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유일한 한국 작가의 책. 왜? 나는 생각 밖으로 그 네? 바다에서 배 밑에 문 열렸을 때 아 바다 속으로 가나? 그랬더니 우주로 날아 있는 거야. 와. 공공님의 아까 들려주는 얘기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재밌다. 조금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못 보고 이렇게 슥슥슥 넘겨봤는데 아. 그렇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가 약간 황당하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진짜 갑자기 아. 어디로 튀고 갑자기 어디로 튀고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공감하면서 보지를 못했었는데 공공님이 아까 들려주니까 아 이러면서 재밌게 느껴졌어요. 쟤는 고양이죠. 네? 꼬리를 아니, 꼬리가 긴 고양이 아니에요? 혹시 약간, 토끼와 고양이를 섞어서 묘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묘가 두 번 들어간 거야? 묘묘? 원래 고양이는 사막에서 오 진짜 꼬리가 길어. 네, 사막에서 살던 동물이거든. 아, 우리만 몰랐던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책을 왜 소개해주고 싶었냐면 판타지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빨리 판타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작가들이 좀 더 의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돼.
그다음에 판타지를 쓰려면 이게 작아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뭐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물론 판타지를 쓰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혹은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상상력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와 어떤 상징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어디로 가기에서 특히 우리나라 작가가 나는 전통적인 문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에서 문이 점점점 생겨지는 게 보여. 오. 앞에 애니메이션처럼 이 문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를 나중에 문이 생겼어 라고 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 문의 흔적을 또 찾을 수 있는 게 또 재미있기도 하더라고. 하지만 문은 너무너무너무너무 흔한 소재야. 어쨌든 문 띵 열면은 다른 세상. 역시나 다른 세상인데 그 문은 사라졌어.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따라가다가 웬 배가 나와. 배 타고 바다를 가네? 이거 어떻게 끝낼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데 배 바닥에서 문이 나와. 문? 그럼 문을 딱 열었는데 웬 달나라로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거야. 인물이 보통은 문을 열고 기어서 나오는 거를 그렸을 텐데 이렇게 사선으로 아래로 처박혀 있는 채 중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그 달 공간,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배의 문들이 열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통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다각적인 통로라는 얘기도 해주면서 돌아올 때 그 번쩍으로 돌아오는 거에서 완전 희열을 느꼈어. 그 뻔한 문과 문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데 전혀 다른 레드선의 어떤 연결점들 굉장히 좋았고 그걸 어색하지 않게 연결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건너 가는데 그 건너는 지점이 지금 우리가 알만한 건너 지점 레드선의 지점들을 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파격적으로 느껴졌어. 좀 번쩍으로 돌아오는 거에서 너무 좀 어색했는데 왜냐면 얘하고 뭔가 공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번쩍하더니 지 혼자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이 났다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이러면서 얘하고 어떤 공감 지점을 계속 찾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공감을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그랬어요. 좀 오래 생각을 해봐야 재미있으려나 근데 잘 모르겠는 게 딱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결론이 없는 거죠 사실. 또 다른 시작점으로 열린 결말? 뭐 어디로 갈지 네.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어디로 갈지 비로소 떠올랐을까요? 여행을 해보면서 직접 문 밖으로 나가보면서 그러니까 어디로 문 밖으로 나가면 뭔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한 번도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 많은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공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연상을 해보던 혹은 간접 경험을 해보던 해봄으로 인해서 아 내가 떠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달인 것 같기도 하다. 여기 보니까 이 렌즈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달에 계속 집중하게 되잖아요. 거의 찍은 것도 얘네들 아니고 달만 찍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머, 이럴 수가, 쟤네들. 그리고 당했어. 그리고 돌아와서 우주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우주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된 느낌도 드네요. 살짝 공감하는 부분은 그 우주로 간 거. 저도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집에만 있는 집순인데 가면은 좀 갈 거면 우주 정도 가야 돼.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 아. 야 같이 가자. 핀란드, 노르웨이나 어디 그쪽으로 가보자. 싶다. 그래. 네, 아이슬란드. 이 아이가 혼자 개 묻을까?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자아를 찾으러 인도로 갔잖아요. 많이 갔죠. 근데 어떤 만화가가 그래서 요즘은 근데 핀란드나 아이슬란드가 유행해가지고 요즘 자아가 아이슬란드로 이동했다. 어떤 만화가가 웹툰에 그렇게 그려가지고 완전 박장대소를. 그쪽에 자아가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인도 진짜 많이 갔는데 지금은 네. 위험하다고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 문이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하고 이렇게 맞아. 연결이 돼서
제가 제일 갖고 싶은 분이 그 문이거든요. 어디로든 문. 이 네. 책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하면 되게 좋은데 감정이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차갑고 좀 거리 두게 그렇게 만들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인공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습관적으로 어린이가 이 책을 본다면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어린이가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고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더 이렇게 좀 흥미없이 무심하게 봐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이 상황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 사람의 기분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나레이션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으로 굉장히 건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은 조금 이입하기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졸라맨처럼 그려져 있는 게 졸라맨은 아니지만 그림은 되게 좋지만 이렇게 그냥 뚝 서 있는 앉아 있는 뭐 뒷모습에서 뭔가 이 표정을 읽어드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 책이 어린아이들 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은 분명히 약간 청소년 이상의 어른들을 위해서 향해서 있는 책이고 저는 충분히 이렇게 건너뛰고 건너뛰면서 이입이 됐다기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과정을 가는 이 묘사가 이렇게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쭉 가면서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이 시기를 다 지났잖아. 근데 이 시기에 막 이입이 된다기보다 그래 그렇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 어머나 새로운 걸 찾았구나 약간 그런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사실 그런 게 되게 나는 좋았고 난 간결하고 굉장히 면분할이나 이런 것도 좀 흥미로웠고 뭐 이런 표현들 한가운데 있는데 다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묘사라던가 이런 게 되게 예, 좋았고요.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배 밑에 문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거꾸로 처박혔어. 이게 되게 나는 시각적인 약간 쇼킹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보려니까 다 좋다. 이 책이 독립출판물로 먼저 나왔었다고 들었어.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나는 출판되기 전에 볼로냐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상 받았다고? 아, 그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그거는 알고 있었고 요 지점은 나도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사진 찍는 장면이요. 이 과정에 눈여겨보지 의식은 했었던 것 같아. 기억은 나. 딴 데를 찍네 이런 생각했는데 달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연결을 못 시켰던 것 같아. 달이 아니라 혹시 지구인가? 뭐 달 같아 달. 토끼잖아요. 근데 달에서 달을 찍어요? 그러니까 달에서 지구를 본 건가 혹시 그 생각? 아니 딴 우주로 가서 달을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달이 아닌가 그러면? 그냥 우주 한 가운데였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달을 가고 제가 토끼면서 고양이니까 고양이 과이기 때문에 사막을 갔다가 토끼 과이기 때문에 달을 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 어머나. 어머나. 본능적으로 달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달이 꼭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이 신도 되게 좋았던 게 바로 그래 그거야 인생은 이런 거지 yes or no 막 이게 아니라 할 일은 다 마치고 아니 뭔가 나한테 정말 그게 맞나? 내가 그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맞나? 그 감정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의 시간이 있다라는 게 저 너무 좋았고 다시 전등을 켰을 때 일상은 흑백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등을 켜서 나를 위한 티켓을 찍을 때에는 칼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어요. 잘 설계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은 아닌데 그림책의 어법을 좀 고민하시는 작가들한테 이제 좀 더 파격적이고 현대적일 때 이거보다 더 나가야 한다. 이거보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게 가야 한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작품이기도 해요. 그런 판타지를 세련되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진짜 많이들 시도하지만 그러니까 요새 뭐 되게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어떤 양식이나 행동들을 현대적으로 멋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었을 때 되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책이 그때 내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고선아 선생님하고 윤소연 실장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림책 만드는 세계 스태프들이죠. 고선아 디자이너, 기획자이자 디자이너, 윤소연 기획자이자 디자이너, 권혁수 선생님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상을
상을 만들었어. 무슨 그림책 상을. 그때 그 상의 의미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작가한테 하나 치어업을 해주고 그다음 편집자를 불러서 편집자 오. 디자이너. 를 불러서 치어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먹거리 파티 같처럼 맥주 파티처럼 이렇게 여는 올 초에 했을 때 이 책이 그 상을 받았어요. 첫 번째 상.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되게 이름 희한한 이름이었는데 뭐 장땅콩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좀 별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권혁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읽어주세요. 시. 어? 그림책에게 너 책 아니야. 책일 필요 없어. 책은 너무 많아. 너까지 제발. 세상 책이 하는 바른 생각, 똑똑한 명령, 이제 끝. 또 넌 그림 아니야. 그림은 너무 많아. 우와, 그림으로 멋진 장면, 놀라운 기술은 그만해. 난 친구가 필요해. 넌 내 친구야. 친구야, 나랑 놀자. 너는 처음 내 품에 날개처럼 숨었다가 꿈이 열리는 순간 그 소리 새가 된 기쁨. 아 좋다. 시. 와. 이 작가 엄청 행복했겠다. 어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이다 보니까 다 아는 출판인들이 모여서 이제 축하해주고 그런 거였는데 내년에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어. 아니, 옛날에 꿀밤나무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동인지 한 10호까지 나온 얇은 중철 제본으로 그때 이제 막 그림책 초창기에 다들 막 공부해서 잘 하고자 하는 그 디자이너, 편집자, 작가 막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거가 아직도 출판사에는 돌고 있거든요. 그 제본 한 게 되게 공부가 되는 그림책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고 막 이런 것들. 그랬던 문화가 최근에 뭐 그림책의 역사 막 이런 거 좀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꿀밤나무를 보는데 너무 막 뭔가 아련한 그 좋았던 그 시절. 순수하죠. 막 스타트 했었던 그 열정. 지금도 그런 동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소중한 분들이죠. 그쵸.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그 세대에 있었던 분들이죠. 되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없으니까. 공부하고 공부해서 막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라서 어떻게든 막 원서 번역도 안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번역해가지고 챕터 챕터 막 실기도 하고 공부하려고 여러 또 작가들 인터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병호 선생님 인터뷰는 술 먹고 한 인터뷰였어. 아직도 나한테 궁금한 게 있냐 그게 첫 시작이었어. 맞아, 이번에 그거 정리하고 봤고요. 반말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소중한 근데 그 카피본이 카피본으로 카피본이 카피본으로 해서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사실 어디 나쁜 데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ISBN 찍혀가지고.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때 문승현 선생님, 엄혜수 선생님. 이은영 디자이너님. 되게 한 10대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지금 활동 문진 안 하죠. 출신들이 주된 그게 돼가지고. 맞아. 문진에서 그때 정말 아낌없이 그런 게 이루어져서 뭐 해외 원서 번역해가지고 문진 내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전 모든 출판사에 돌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기서 나온 자료로 뭐 옛이야기 공부하고 뭐 그런 그림책론 같은 거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번역돼서 나온 페리노들만? 네, 페리노들만도 그렇고 뭐 마리 유리 실레비츠 뭐 그런 그 책들 번역 진짜 그지 그래도 그런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고 근데 그 열정이 필요해 좀 물리적으로 꼭 종이화 시킬 필요는 없는데 마치 팟캐스트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모여서 뭔가 이야기가 되고 그것들이 좀 기록으로 남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문자화되는 거는 좀 체계가 필요하긴 해. 여러 가지 뭔가 걸러내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떠들고 나중에 편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글자화되는 거는 좀 더 복잡한 과정 없어야 되고 길이 길이 남거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녹음은 디지털이잖아. 사실 디지털 세계가 저기 중앙에서 셔터가 쫙 내려가면 영원히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우주의 언어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 계속 이렇게 남아가지고 우리 막 누구 욕하고
무혜진 작가님 사랑합니다. 아 근데 되게 작가 되게 순수한 친구인 것 같아. 이 작가 이거 말고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 나 그 책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연필화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본 것 같아요. 일러스트 페어인가?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봤었는데 되게 좀 별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잘 짜여졌다 이런 것보다 별나다. 그리고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 모예진.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이 어디로 가게를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독특한 툭툭툭툭 튀면서 정말 저 먼 나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이 그 얘기 자체가 막 이해 못하고 좀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감성 자체가 좀 되게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다기보다 뭔가 이렇게까지 너무 좀 과도한데라든가 뭐 저 너무 멀리 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어디로 가기에서는 좀 정제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난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 있는데 요새 그냥 사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기책에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작가 이제 초대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보자고? 네. 뭘 알아야 초대를 하지? 책이 너무 좋아서. 김공공님이 선택하셨다. 유일하게. 저 오늘 녹음하고 작가. 다시 우리 친구 천연모드로 다시 녹음해야 아니 근데 뭐 김공공이 또 선택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래도 국내 작가 유일한 한 명. 대단한 거지. 질투하는 거야? 저는 오늘 좀 사실은 즐거운 책보다 좀 생각할 만한 책을 고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막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게 있고 이거 말고 막 정말 엉뚱한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되게 박장대소 나는 그런 책들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 소개한 책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은 책들이라서 소개를 해봤어요. 근데 김공무님이 갖고 온 책 중에 또 유럽 사에 대한 책도 있었잖아요. 타임 네. 세계사. 아, 그 책도 딱 샀다가 그림 싹 보고 아 조카 줘야지. 그렇게 거쳐간 책이 많아 조카한테. 아 그 책 내가 지금 기억에 요번에 또 새로 뭐가 나왔어. 아 진짜요? 뭔가 지도책 같은 그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 작가는 페이지가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라인으로 타임라인 세계사인가 하여튼 그래. 그래서 네, 라인으로 세계사. 쫙 하면서 그 라인마다 의미 깊은 피터고즈. 네, 피터고즈 맞아. 되게 놀라운 책이야 그 책도. 그래픽도 너무 좋아. 근데 좀 아쉬운 건 동양사에 대한 부분은 좀 맞아요. 포지셔닝이 되게 약하다는 거지. 휘뚜루마뚜루 쑥 지나가. 휘뚜루마뚜루 오래간만에 들어. 뭐 우리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은 맞아. 늘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죠. 지대보다 더 우리 지인들 야만인이었을 때 우리는 맞아. 기획하라. 관심 바뀝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은 다루는데 늘 지도책 보면 한국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워낙 많이 하니까 편집할 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영국 출판사에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영국 몇몇 출판사들은 한국인 직원을 고용을 해요. 한국에서 하도 수입을 많이 하니까 저작권 팀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편집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로비를 열심히 한답니다. 우리나라 좀 넣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입하는데 좀 우리나라 좀 두드리지 마. 죄송합니다. 저였어요. 제가 흥분하면 손을 떨어. 우리 이제 소감 대충 얘기했는데 다람쥐는 소감 얘기 안 했어. 다람쥐 또 살 게 많네. 진짜 이번 책은 살 게 많네요. 조카줄 사서 이번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공님의 세계에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세계가 있었네. 또 다른 저와 다른 세계를 만나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김공공의 서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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